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마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지해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어떤 종목들 질문 주셨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잘 봐요. 차트 모양 데모 7,800원짜리 해인 자 7,400원 자 일단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을 관심 가져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해인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건설 재건 관련주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 물론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좀 전에 녹화 뜨기 전에 드렸던 말씀 한번 잘 오늘 밤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우량주 위주의 종목들을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기 훨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를 길게 한번 놓아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레디언트는요. 거래가 보십시오. 거래가 완전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세가 어떻습니까? 완전 하락 추세에서 20일을 돌려내려는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이 사 들어온다 말씀하셨는데 18,000원짜리 200주 사 들어왔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400만원, 500만원 밖에 안 되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 들어온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4,500만원 사 들어온 게 뭐 그게 사 들어온 겁니까? 그죠? 그리고 연기금 여기 아까 좀 전에 매수 없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매수세가 몰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에 수급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뭐 모든 종목을 다 알 수도 없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거든요. 워낙 저는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관심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관심이 있다 하시니 일단 20일 여기를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요. 여기 2만원권까지 과연 얼마나 잘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보고 계시다가 여기를 무너뜨리면요. 관심권에서 제외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라도 만약에 여기 양봉을 뜨면서 띄우면서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요. 매수해서 2만원까지 한번 목표치를 가져갈 수는 있다. 단 손절은 여기 20일 라인 이탈하면 강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손절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해봐도 무방. 하지만 기관 외국인 크게 관심 없는 종목이니까 저는 썩 그렇게 좋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추세도 하락 추세 중이다. 자, 해인. 자, 해인은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요. 한 번에 죽지 않고 이렇게 반등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반등 나오다가 다시 무너졌죠. 반등을 했으면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색도 나오다가 쳐져도 쳐져야 되는데 한 방에 그대로 쳐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여기 위는 초강력 저항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여기가 이제 무너진다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테마 형식이었으니까 테마가 끝났지 않을까? 끝난 것이 아닐까? 그때 기관 외국인 보니까 사들어옵니까? 기관 외국인 관심 따위 없거든요. 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종목 더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하신 거 보면서 말씀드리고 제가 대전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관 외국인에 관심 없죠?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똑같죠? 그죠? 초강세 보이다가 크게 무너진 이후에 아까 해인보다는 그래도 해인보다는 반등, 밀려도 다시 반등, 시도 놓다가 무너졌는데 이 또한 여기 그냥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으니 여기 위는 다 저항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죠? 이 테마는 좀 끝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제.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가지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 전환하는 초입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날 방송 들어가면 있어요. 앞전 방송 7월 15일 방송에 가면 닥터 K는 현대차에 관심 가지라 그렇게 합니다.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제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려낸 상승 초입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훨씬 수익 나기 좋습니다. 그때 좌측에 하단에 있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잘 봐라 그랬죠? 어머나? 어머나? 기관 외국인 막 사들어오네? 이런 걸 해야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라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그죠? 자, LG화학을 닥터K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중에서는 LG화학에 그래도 관심 가져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거 뭐, 현대차 올라가기 전하고 똑같네? 라영아, 현대차 올라가기 전하고 똑같지 않냐? 어머나? 입이 좀 풀려야 이제, 어? 어머나? 이렇게 딱 돌아서는 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어떻게 가든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개별주보다 이런 대형 우량주도 충분히 단기 차익으로 5%에서 10%낼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조금 어중간한 위치거든요. LG화학이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27일 날 6개월 동안 보유예수 물량으로 잡혀있던 부분 출회가 될 날이 될수 있는 날이 27일입니다. 오늘 25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밑으로 꼬꾸라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덩달아 LG화학도 조금 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중반까지 정도는 조금 관망하시다가 요기 정도는 그죠? 이평선들이 다 뭉쳐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시점이니까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라. 그거거든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요. 시장이 개 박살났다가 겨우 돌려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우상향은 얼마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체적으로 그나마 양호한 차트 흐름 보여주는 게 240일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렇게 수렴해서 돌려내는 정도가 그나마 양호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고 54만원권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딱 보고 있다가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양봉 다시 딱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고 60한 번에 다 가지는 못할 겁니다. 65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문 저항은 60만원대 저항입니다. 이 지지 저항 이런 거다 알면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보시면 돼. 손절은 여기 무너지고 50만 무너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되는 겁니다. 그러면 54만 원이 4만 원 빠지면, 그죠? 한6% 정도 빠지는 겁니까? 대략, 그죠? 그러면 손절도 크지 않고 올라가면, 그죠? 적당히 수익 취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우량주. 그때 그러면 수급 보자 그랬는데, 수급 한번 볼까요? 어머나? 연기금 계속 쏴 들어오네. 기관외국인 이틀은 좀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슬쩍슬쩍 사 들어오는 기조네. 돌려냈고, 추세 좋고, 상승 초입이고, LG화학.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와서 LG화학 무슨 파크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주가 투자에 대한 약속도 어느 정도 받아난 상황.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시키면서, 그죠?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만, 2차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던 추세 이제 돌려내고, 그죠?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만,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슬슬 높이면서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LG와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러면 LG화학이나 이런 것보다 더잘 날라다니는 종목 있죠? 뭐?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더잘 날라다니죠. 빠질 때 어떻게 빠진다? 올라갈 때는 끝내주고 갑니다. 자, 8%씩 막 가요. 근데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어머나, 9.5% 빠지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고요. 올라갈 때 십몇 프로씩 잘 가죠. 빠질 때도 10%씩 막 빠진다니까요. 스트레이트로 3일씩 빠져봐요. 여기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덜렁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상승 초입, 상승 초입. 지금도 좀 어중간합니다만, 그죠? 이런 박스권 중에 박스권 밑에 하단 부위는 아니고 한 단계 올라탄 상단 부위긴 한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LNF와 에코프로비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 꼭대기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20몇 프로 가다가 그대로 밀어내거든요. 25% 가다가 8%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좀 터프하게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많이 올라가는 건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초강세는 좀 무너진 상태에서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붕붕붕 날라갔습니까? 못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계속, 여기 인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강세 무너졌습니다. 초강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날라가야 제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박스권 정도 형성하다가, 그렇다고 한 번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스권 정도 이루다가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완전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들은 적이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SK텔레콤의 핸드폰 한참 보급될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SK텔레콤 나와라. 자, 그때가 2000년 초반, 그죠? 제가 그때 97년도에 핸드폰 이만한 거 허리에 차고 다녔거든요. 그죠? 그 전에 한 1, 2년 전에는, 그전한 1, 2년 전에는 이따시만 무전기 같은 거 있죠?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들고 다니면서 쓱하게. 그죠? 그러면서 한몇년 있다가 너도 나도 핸드폰 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멈추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빌빌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와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2차 전지, 전기차가 제법 이제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완전 상용화되고 뭐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막 전기차 위주로 보일 그런 시점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2차 전지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8,100원에 매수했다. 이거는 올라갔어도 칭찬을 못 해주거든요. 근데 아마도 언제 샀어, 렉이? 8,100원 언제? 여기 설마 7월 19일날 사진 않았을 거고 너가 좀 올라가는데 가만 버틴 성격은 아닌데 며칠날 샀는지 빨리 알려줘라 오바. 이날 샀으면 베리굿이지. 근데 자함잘 들어봐요. 좀 전에 여기 20일 돌파했으니 20일이 깨지면 던진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반등 시점 넣을 때 사서 60일인 것까지 노려봐라. 그런 전략을 제시했잖아요. 자, 그렇게 제시했는데 이거 지금 미쳐가지고 날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던질 필요 없죠? 그죠? 왜? 스트레이트로 그냥 강세 보이면서 올라가니까 홀딩입니다. 홀딩. 일단 평소보다 거래가 열나 없었는데 거래가 뻥 하고 터졌죠. 자, 그러면 20일 돌파하면서 분할해서 매수했다. 그래서 단가가 여기 정도 된 모양입니다. 올라타니까 사고 적절히 분할하니까 단가는 이만큼 되고 아직까지 20일 이탈 안 했으니까 그대로 홀딩. 오늘 일단 결과 나왔네요. 봐요. 들었죠? 20일 돌파해서 적당히 사 모았답니다. 그럼 요거 깨지면 손절할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먹고 샀을 겁니다. 워낙 같이 한지 오래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자, 윗골이 조금 달긴 달았는데 이거는 미쳐가지고 가는 거니까 일단 12,000원도 연료는 있는데 여기 240일 연료가 있는데 그다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양봉으로 치고 가다가도 윗골이 달면서 밀리기 시작하면 워낙 급등했으니까 윗골이 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시작. 그리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눌려줘도 이런 부위는 지지의 역할을 할 거니까 잘 챙겨 먹고 다시 여기권에서 재매수도 가능. 그렇게 전략 제시하면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60일의 절반, 120일의 절반 매도했다. 뭐 저런 애들은 지나니까 저런 애라 그럽니다. 여기 저항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약간 비실거리면 여기가 여기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대로 보면 한번 봅시다. 9,200원. 여기가 9,200원, 9,200원대가 여기거든요. 여기 올라가다가 비실거리면서 밀리니까 여기서 조정 받는가 보다 하고 일부 던졌고 다시 여기가 또 저항권에서 또 비실되니까 일부 던졌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부 홀딩 중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결과적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서 비실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일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번 챙겨 먹고 여기서 한번 챙겨 먹고 나머지 들고 있다. 60일까지 밀리면
아까 살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팔아먹은 거. 그러면 여기서 잘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다시 올라가면 두번 먹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 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잘 샀다 칩시다. 근데 여기 60일 인근 여기 비리비리하니까 한번 챙기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안 챙기죠? 그럼 여기 비실비실하다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먹은 거다 토해내고 다시 반등하면 또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힐로 쳐져버리면요. 먹었다가 다 토하고, 그죠? 완전 엉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저항을 잘 안다면 샀다 팔았다가 되는 겁니다. 앞전 방송에서도 여기서 60일 인근에서 잘 팔아먹고 20일 인근까지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려놨을 겁니다. 하이닉스 봐요. 60일에서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고 내려오거든요. 왜 스트레이트로 이 대형 우량주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누가? 기관이. 최근에 강하게 못 갔던 거는요. 기관 탓입니다. 기관 봐요. 삼성전자도 던지죠. 좀 올라왔다 싶으니 던지거든요. 여기 수급 봐요. 기관이 오늘 사줬지 계속 매도했습니다. 그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은 누구의 수급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금융 투자를 봐야 되거든요. 연기금 짜다리 벌 필요도 없습니다. 얘들. 사지도 않아요, 얘들. 똥멍충이처럼 해가지고. 금융 투자 오늘 사줬지 계속 매도 일변도입니다. 그 전에 막 사모았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러한 상승, 조정, 반등 이 리듬을 잘 같이 타야 돼요. 오히려 기관은 이 부위에서 좀 사줬거든요. 올라오니까 팔아먹습니다. 또 만약에 여기 2300 인근 오면 금융투자 얘들이 또 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요. 위로 강하게 올라가려면 오늘처럼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녹화 저 혼자 뜰때 말씀드렸는데 미국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락했잖아요. 밑으로 박살나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끌어당기면서 올라간 건왜 그렇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끌어당겨주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계속 지금 며칠입니까? 하루 빼고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물을 좀 줄이던 것을 다시 8,500개 가까이 선물도 사주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과도 연동이 된다 이겁니다. 환율이 추가로 1,326원 고가를 돌파하기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조금 조정받는 국면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1,300원 인근에서 공방이 좀 있다가 밑으로 그래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 환율대에서 1달러 1,300원 하던 게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차익도 볼수 있는 구간이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타가 시간에 상 갔다. 근데 제가 우려는 좀 되긴 하지만 저기 렉이는 조금 빠지죠? 던져버립니다. 칼 손절이 어느 정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칼 손절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가벼운 걸 해도 그게 뭐 나무라고 싶진 않습니다만 자주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한 게 있어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런 거 사실 지금 뭐 선생님이니까 방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것도 한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삼성전자 이렇게 뜨는 날 그냥 있는 거 억단위로 질러버리는 게 훨씬 잘하는 거다. 제가 돈 있는데 안 지르거든요. 쫄아가지고 혈액이 이런 날 그냥 있는 거 질러버리는 거야. 응? 그리고 딱 여기까지 딱 노리고 딱. 딱 보고 있다가 까져봤자 몇 프로야? 까져봤자 2% 3%밖에 안 돼. 응? 근데
몇 억인데 한5% 올라가면 얼마인지 알지? 응? 알고 있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욕심 안 부리는 게또 좋은 거죠. 그죠? 한꺼번에 또 그렇게 안 되기도 안 됩니다. 왜안 되는가 하면요. 비중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중은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막 1,000만 원으로 하다가 반토막 났어요. 500만 원. 이게 50% 마이너스 50% 아닙니까? 이게 다시 1,000만 원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플러스 100% 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50%까지 까먹었던 사람이 단기간 내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100% 수익 난다고요? 확률 되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야, 이 500만 원을 언제 버냐? 그냥 한 3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500만 벌려면 15% 되면 450이죠. 한17% 이렇게 벌면 500이네. 그죠? 이거는 확률이 좀 있잖아, 그래도. 쉽진 않지만. 그죠? 그러면서 3천만 원으로 업 시키죠. 꼬라박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3천만 원으로 17% 먹으면 되니까 100% 언제 먹냐? 17%, 한 7%, 10% 이렇게 먹어가지고 본전 빨리 찾아야지 하고 업 하죠. 바로 그냥 박살납니다. 이 3천만 원이 2천만 원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요. 내가 평소에 느끼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거 10% 올라가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거 10% 올라가면 300만 원이거든요. 10% 빠지면 300만 원이고, 내가 느끼는 이 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후들후들거려집니다. 초보면 초보일수록. 그래서 올라갈 땐 찔끔 찔끔 먹고 팔고요. 올라갈 땐 찔끔 먹고 팔고요. 올라가다 막 흔들흔들하니까 평소에는 10만 원 단위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 여기는 막 30만, 40만 원 단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못 견뎌요, 이 변동을. 그리고 올라갈 때는 찔끔 먹고 팔아요. 근데 빠질 때도 찔끔 먹고 찔끔 손해보고 팔면 되는데 팔땐또 100만 원 마이너스 금방 되거든요. 그럼 우와, 띵 하면서 이거 못 판다고요. 그러면서 쭉 빠져버리면 손실이 훨씬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갖게 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비중 늘려라 해도 아직까지 안 늘리고 있는데 뭐 그것도 잘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왜 추세가 뭐 이러니까 이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내년 정도 돼서는 정말로 좀 비중 늘려가지고 하면 잘할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는 종목 같이 한번 상담해 봤고요. 자,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종가권이 있는데 반등 시도 넣었다가 다시 조금 휘청거리면서 처지고 있네요. 자, 이거는 뭘 보시면 되는가 하면요. 이 사이클 한번 보십시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여기 올라간 만큼 여기 올라간 만큼 여기 조정받고 난 다음에 이 사이클들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잖아요. 조정권이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한 6일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5, 6일. 그럼 이게 뭐 붕붕붕 이렇게 올라갈 호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죠?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서 조정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여기처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잘 이겨내고 27일 그죠? 보염시 발표 이후에 시장에 안도하면서 위로 쏜다면 우리나라도 좀 더 안정 찾으면서 갈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혹시나 빵이나 1포인트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낮다 그러는데 나온다든지 그러면 밑으로 크게 처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0.75 올릴 것이라는 부분이 지배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니까요. 적당히 이번 주 중반까지는 잘 조정폭을 가볍게 받으면서 미국 시장 잘 견뎌내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최근에 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관도 같이 매수에 동참하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딱특혜였습니다. I'm back to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